대전 하늘에서 상공에서 전투기에서 김정일의 집무실을 겨눈다면 그 미사일은 정확하게 집무실을 때릴 수 있다. 어제 공개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전투기에 달린 타우러스라는 미사일이군요. 네, F-15K에 달고 뜨는 미사일인데요. 네. 저것이 유럽의 EADS 독일 회사에서 만든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네. 저건 유럽에서 독일 비행기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저렇게 되면 날개가 쫙 펴지면서 네. 뒤에서 엔진이 나오면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데 네. 지표에 딱 붙어서 이렇게 땅에서부터 한 50에서 60m, 네. 100m까지도 안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게 산 그늘에 타고 날아가니까 레이더에 거의 안 잡히죠. 그리고 네. 건물이 있으면 건물 3층으로 가라면 3층, 지하로 가라면 지하 가서 정확하게 맞춰버립니다. 지금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목표물을 때리는 걸 누군가 계속 비행체가 추적해서 촬영한 저 영상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 이제 GPS 위성이 잡아주니까 GPS 위성을 저 북한이 교란을 해도 저건 밀 스펙이라고 해서 밀리터리 스펙으로 받으면은 그 전자 교란을 안 당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GPS 받는 거를 미국이 허락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허락을 해주는 바람에 굉장히 정교하게 타격할 수 있는 타우러스를 우리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대전 상공이란 말은 왜 나온 거죠? 그건 뭐 우리 마음대로 붙이는 거죠. 더 좋은 거는 그냥 붙인 겁니다. 네, 대전에 우리 계령대가 있으니까 붙인 것 같은데요. 네. 더 올라가서 쏴도 됩니다. 네. 그리고 더 좋은 거는요. 우리 저기 F-15K 이제 대구 기지에 있는데 저거 자꾸 네. 저 대구 시민들 나가라는데 저기서 뜨는 비행기가 우리 공군이 바다에 바짝 붙어가서는 훈련 많이 합니다. 네. 가끔하다 너무 빨리 가다 바다에 쳐박아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데 쫙 붙어가면 레이더에 안 잡히거든요. 해 네. 표면 위에 바로 붙어서 40, 50m 붙어갖고 날아가면은 네. 바로 코앞에 올 때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거의 유사시면은 군사 분계선 넘어서 북한에 저거는 뭐 북한 전역에 갔다가 작전 다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장거리 비행기니까 가서 때리면은 다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답답한 게 중국은요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한 거 방방 뜰 게 아니라 네. 타우러스 배치한 거 겁내야 돼요. 이거 반대한다 그래야 돼. 이건 공격무기예요. 방향 좌표 잡아서 베이징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이건 네. 사드는 이거 만약에 베이징으로 가도요 탄두가 네. 없어서 쇳덩어리 하나 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런 걸 겁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 지금 뭔가 표적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저걸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은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겁니다. 자 일단 파괴력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비행기에 달아서 쏘는 미사일 하나가 한 대 가격이 20억씩이나 한다네요. 그렇게 비싼 겁니까? 저거는 뭐 항온 항습도 해줘야 되고요, 평소에. 네. 그다음에 저 화약 자체야 뭐 얼마 되겠습니까? 화약 자체는 값이 싸고 저게 붙어있는 전자장비가 문제인데 네. 우리도 자동차 요즘 뭐 엔진은 별거 안 되는데 온갖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거는 네. GPS를 정확하게 받고 상대국이 교란을 해도 그 교란 안 받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저게 관통탄인데 네. 보통 쾅 뚫으면은 부닥치면 터져야 되는데 그건 안 터집니다. 뚫고 네. 뚫고 들어가서 자기 원하는 깊이 가서 빵 터지거든요. 네. 따라서 지하에 숨어있는 김정은이나 북한 지도부가 전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사실은 저거보다 더 좋은 게 미국의 제즘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도입하고 싶었어요. 근데 미국이 판매를 안 하는 바람에 그거랑 이제 타우러스를 대신으로 사왔는데 앞으로 제즘까지 도입하게 되면은 북한의 핵시설이나 철봉각에 숨어있는 김정은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미국이 아닌 우리가 저런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후 6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얘기인데요. 자, 중국 베이징에서 2박 3일 동안 중국 사회과학원 그리고 그 싱크탱크의 학자들을 만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잠시 후 6시 2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저 말씀 나누다가 그 장면, 그 영상 들어오면 그 현장으로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타우러스 얘기하면서 직접 설명하고 듣고 하는 모습 공개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예전 같으면 공개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젠 다 하는군요. 아, 공개합니다. 저거보다 조금 짧은 게 네. 슬램 ER이라고 하는 미스리 있는데 그거 올 때도 공개했었고요. 네. 이건 작년 8월 모습입니다. 네. 저 타우러스가 저도 뭐 서울 에어쇼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저게 마법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마법은 모형이고요. 그런 것들을 공개했기 때문에 네. 언론도 보도했고 대통령도 보셨고 다 했을 겁니다. 저게 다 보도됐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대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뒤에 보이고 저 미사일 재원 하나하나에 대해서 소개를 듣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 공개함으로써 자, 이제 군사적 도발 하지 마라. 그런 좀 사전에 의지를 꺾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정보 능력 얼마나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달에 북한의 무수단인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했는데 위치가 원산 지역인데 공항 쪽에서 쏘았다. 그런 정보가 새로 들어왔죠. 네, 위성 사진과 함께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원산 쪽이네요.
갈마반도가 있어서 갈마공항이라고 지금 저기 나왔는데요. 네. 우리 왜 그전에 왜 김정은이가 원산에 국제공항 개항했다고 이렇게 나온 게 있었죠? 네. 같은 데입니다. 네. 같은 데인데 그 활주로가 쭉 있고 활주로 오른쪽에 따로 뽑아서 네. 사실 활주로 오른쪽에 저쪽에 택싱웨이 바다 쪽이라서 그것도 필요 없는 데인데 따로 하나 만들어서 미사일 포대를 만들어놨네요. 쏠 수 있는 자리를. 네. 자, 지금 현재 국회 정론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회견을 위해 들어섰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번 중국 일정.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익을 생각하면서 아주 진지하고 차분하게 일정 하나하나를 잘 소화했습니다. 오늘은 인사를 드리고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한 분씩 이번에 방중에 대한 어떤 소회나 또 기자분들에게 드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잘 다녀왔다고 하면 인사 한번 드려야죠.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자, 우리 당 원내 부대표부터 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파주을 박정입니다. 이번 우리 방중의 목적은 그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좀 듣고 그리고 이 사드 배치 이후의 한중 관계의 악화를 막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 그 언론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양국 간의 관계가 24년이 됐고 유례 없이 아주 많은 발전을 이뤘는데 이번 계기로 한중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달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도 서로 자제하면서 결국 양국과의 관계가 나쁜 쪽으로 가는 것들을 하지 않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가 지역구인 박정 의원이 방중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게 어떠한 전체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이제 박정 의원도 사실 그 네. 파주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학원 선생님 출신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 중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김영호 위원과 함께 부대표 자격으로 이제 방중 일정을 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장에서 저 영상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뭐, 소감을 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얘기가 좀 전달이 되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갈마공항 얘기, 그 네. 미사일 발사 얘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 위성을 통해 다 들여다 보니까요. 뭐, 북한도 여러 가지 정보가 노출되는 건 뭐 각오를 해야 되겠네요. 네, 갈마공항은 원래 군용공항이었는데, 김정은이가 그, 마식령 스키장이나 네. 이런 저 각종 그 송도원 유원지나 이런 이거 그 이런 지역을 전부 다 관광 컴플렉스를 만들려고 네. 군 공항을 민간 공항으로 이제 바꿔놓은 게 이제 갈마 공항입니다. 그런데 네. 현재 뭐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저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현재 북한이 그 노동 미사일을 쏘았던 그 테일이 말이죠 네. 이동식 발사대는 별로 부지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데나 네. 뭐 도로에서도 좋고 어떤 뭐 야산에 뭐 이렇게 평평한 땅만 있으면 얼마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일부러 그 만들 필요가 없는데 네. 우리가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네. 좀 이렇게 과시하려고 네. 우리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쏘는 미사일을 좀 그 관심 있게 봐달라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화성 ICBM 발사대 여기가 포착이 됐다는 건 표시된 것 38로스가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중국이 결국 이 사드 문제로 이렇게 굉장히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좀 불편한 반응을 계속 보이는 것이 남중국해하고도 무관치 않다고 다들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중국해 논란은 뭐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군용기 경납고까지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일단 스프레틀리 군도라는 아주 분쟁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요 관련된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그 지도를 통해 보겠습니다. 자, 인공 산호초가 세 개가 눈에 띄네요. 네. 자, 수비, 미스치프, 피어리 크로스라는 게 다 영어식 이름이 붙어 있는 곳인데 전부 다 그냥 산호초였잖아요. 딱 군사 기지며 활주로 같은 것을 다 중국이 인위적으로 건설한 거죠. 네, 저런 걸 이제 암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런 섬들은 물이 없고요. 물이 네. 없어서 물과 숲이 없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데인데 저런 네. 데는 저걸 중국이 지난번에 베트남하고 전쟁을 해서 빼앗은 섬들이죠. 네. 그 섬에 비행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경납고를 만들겠다는 건데 네. 그 의도가 뭔가 하면은 불침 항모를 만들겠다는 거죠. 네. 항공모함은 폭격을 맞으면은 침몰하는데 저건 침몰하지 않는 그런 기지를 만들겠다는 건데 네. 저게 2차 대전 때 보게 되면 미국이
일본을 공격해 들어오면서 계속 저런 식으로 이제 태평양 상에 있는 섬들을 뺏어갖고 이제 네. 기지로 만들어서 나중에 일본을 공격하는데 네. 그거 지금 다 하는 상태에서 미국이 저걸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그리고 네. 저게 작전적으로 효용이 있으려면 후방에서 계속 군수 지원이 와야 되는데 그게 차단되면 네. 저거는 무용지물이거든요. 중국의 의지는 알겠는데 그거대로 흘러갈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어요. 네, 그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인 수비라는 이제 산호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중국이 그럴듯한 활주로까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저희가 합성을 한 것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데 미국의 CSIS라는 워싱턴의 띵탱크가 만든 건데 여기 보면 비행기의 하얀 그래픽이 보입니다만 이게 실제는 아니죠. 경납고니까 다 뚜껑이 다 가려 있을 텐데 거기에 맞게 가상의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아니, 뭐 경납고는 뭐 이그루처럼 씌울 수도 있고요. 너무 네. 큰 거는 씌우지도 못하는데 네. 저 정도 공항이면요. 네. 무지무지 큰 겁니다. 저 수비 리프가 아닌 네. 지상에 있는 뭐 인천공항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 대구공항만한 기지가 돼야만 저런 이글루를 만들 수 있는 데거든요. 저렇게 네. 되면 저 거주하는 사람이 저 부대 하나에 한 만 명, 한 2천 명 돼야 됩니다. 따라서 네. 그만한 섬에 저 수비 리프에 그만한 사람들이 살 만큼 물이 나오느냐. 물이 안 나온다면 중국에 저 AOE라고 하는 군수 지원선에서 물을 갖다 주고 뭐 기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부두도 없잖아요. 그럼 저거는 허구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 거죠. 네. 자, 일단, 그럼 국회에서 이제 계속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정론관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잠시 후에 좀 더 소개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소식입니다. 평양 얘기를 직접 한번 가볼까요? 순위 확인합니다.